오늘은 내변산 산행을 위해서 내소사 일주문에 도착했습니다. 내소사 일주문에서 내소사 경내로 들어가는 전나무 숲길입니다. 와, 전나무가 엄청 큽니다. 전나무 숲길로 걸어오니까 탐방로 입구가 있습니다. 왼편으로 올라가는데 관음봉까지는 1.8km, 직소폭포까지는 3.6km입니다. 제백이 꼭의 탐방로 입구입니다. 탐방로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내소사에서 0.7km 오르니까 능선이 나타났습니다. 능선을 따라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구름 낀 관음봉이 보입니다. 암벽 오른쪽으로 등산로가 있습니다. 관음봉 산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관음봉까지는 0.6km입니다. 관음봉 암벽 아래 오른편에 데크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망으로 지붕을 덮어놨어요. 암벽에 새 파이프 가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비 와가지고 오늘 걱정을 되게 했는데 비가 도망갔습니다. 와, 바람 많이 분다. 내변산 정상인 관음봉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424m입니다. 여기 허자가 잘 되어 있고 전망대가 아주 좋습니다. 관음봉 아래에 있는 곰소만의 푸른 바다를 내려다봅니다. 화산은 세봉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데크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암릉을 타고 내려갑니다. 세봉으로 올라가는 암릉이 나타났습니다. 세봉으로 올라가다가 관음봉을 뒤돌아 봅니다. 세봉에 올라왔습니다. 내소산 일주문까지는 2.4km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봉우리에 올라오니까 세봉 산거리가 있는데 가마소 산거리로 가는 방향과 내소사 일주문 가는 방향으로 갈라집니다. 내소사와 곰소만이 뚜렷이 전망이 됩니다. 내변산 암릉 능선입니다. 저 제일 높은 데가 관음봉, 그 다음에 세봉으로 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아, 전망 좋다. 진짜 전망 좋습니다. 이 능선을 따라 내려오니까 전망이 매우 좋아요. 진짜 전망 좋다. 관음봉이 정면으로 바로 보입니다. 이 암릉 타고 내려갑니다. 전망대에서 조망대는 아래 마을이 아름답습니다. 마을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일주문으로 하산을 한 후 전나무 숲길을 따라 내소사 천왕문으로 들었습니다. 능가산 관음봉 기석에 위치한 내소사는 백제무왕 34년에 태구 뚜타 스님이 이곳에 절을 세워 소래사라 하였는데 창건 당시에는 대소래사, 소소래사가 있었으나 대소래사는 소실이 되었고 지금의 내소사는 소소래사가 남아 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웅보전 앞에는 3층 석탑이 서 있습니다. 무설당과 설선당을 지나면 대웅보전이 나옵니다. 내소사는 대웅보전, 고려동종, 명산화 개불탕화, 부파경 절본 사본 등 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변산인 능가산에 둘러싸여 있어 더욱 아름답고 수려한 풍경을 보여주는 부안 내소사의 가람을 둘러보고 일주문으로 빠져나옵니다.